네, 9535님. 강혜영 씨 듣기로는 김희철 씨보다 동생이라고 예? 들었는데 희철이보다요? 사실이에요? 아니야, 에이, 아니야 이거는. 땅땅 따라당. 사실 제가 그분을 본 적이 없고요. 예예 예, 뭐. TV에서밖에 못 봤는데 예. 자꾸 저 근데 제가 저기 저그 예전에 그저 그분 누구예요? 조심스럽게 얘기해. 아, 네요. 누가 들을까 봐. 누가 들을까 봐. 전국적으로 다 들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분이 성함이 어떻게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송중기 씨하고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송중기 그렇게 씨하고 혼하시면 어떡합니까? 송중근 아니고요. 송중근이라고 이제 개콘의 송중근. 송중기. 아니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주름도 없으시고 되게 그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셔서 그렇지만은 예. 왜냐면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실링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연배가 좀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17살 때부터 고민이었거든요. 저랑 비슷하네요. 네. 아,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는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아 그때 예, 어머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어, 누님이 크게 웃으시네요. 예, 예. 예, 어머니 동갑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사실 솔직히 저를 오해하는 분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뭐 17살 때 전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훈련소에서 생활을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디 부대 나왔는지도 조금 이제 거짓말로 좀 알고 있었어요. 17살 때? 네. 그분을 실망시키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디 너무 확신 갖고 얘기하니까. 네, 너무 부대 어떤 부대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때 화천에 무슨 어디에 나왔다고 했어요. 기억은 안 나요. 화천이면 27사 이기자 부대인데. 어. 예, 저기 예. 어머니가 아, 네네. 예. 아, 지금 아들이 같이 있던 현 선배들이 어. 이렇게 말하면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때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순간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근데 예. 언제 와요 그게? 그게 갑자기 동안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멀지 그게...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선배님,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안 와요. 안 와. 남들이 내가 따라잡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나를 역전할 줄 알았거든요. 예, 예. 아니야, 내가 계속 나가더라고. 동갑이 누구죠? 저요? 연예인 동갑도 동갑. 있지만은 제가 일단 간단히 생각하면 저기 토니안 형, 아, 문희준 예. 형, 은지원 형. 예, 형들이에요 저보다 다. 예, 그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당연히 형님이시죠. 제가 저기 희철이보다 형이죠. 아, 네. 예. 몇 년생이세요? 어떻게 되시는 저는 거예요? 저는 저 85년생입니다. 그렇게 놀라시면 어떡해요? 희철이가 85년생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놀라시면 어떡해? 어, 아니 생각보다 진짜 많이 젊으시고 희철이가 83년생이거든요. 네. 두 살 어리신 거고 어. 두 살 젊으신 거죠. 예. 어, 강일구 씨. 죄송합니다. 아니.